골든 뷰잉 6개 미친 스케줄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랜드 캐년에서 사온 텀블러 오전에 재택근무하는 저는 지금 아침 갔다 올게 이렇게 갖고 엉망으로 해놨다 간다 자 갔다 올게 했는데 우리 식구들 아무도 인사를 안 해 쿨한 식구들 지금 다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던 자 그래도 아침 일찍 제가 차에 오일이 떨어져가지고 신랑이 또 8시에 가가지고 오일 사서 채워놨습니다 든든한 우리 신랑의 외조를 받으며 오늘 일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친 일정 말 그대로 미친 일정 한번 제가 정신은 없겠지만 한번 오늘의 일정을 제가 카메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이퍼니처 물건 픽업 오는데요 저희 집에서 한 15분 드라이브로 왔습니다 원래 딜리버리 시키는데 제가 굳이 픽업까지 온 이유는 물론 픽업 비용 한 뭐 80불 세이브 하는 것도 있었어요 아껴드렸습니다 제가 저의 노동을 쓰고 근데 이제 아파트다 보니 딱 그 뭐지 물건 오는 시간을 보통 뭐 10시 반에서 12시 반 이렇게 2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하우스나 타운 왔으면 앞에 잠깐 놔두면 내가 바로 갈게 이렇게가 되는데 이 아파트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려니 와서 침대 싣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된 아이퍼니처 픽업 센터 아니 여기 픽업 처음 와봤네 Hello Hi, I'm pickup for... Ah, yeah, address? Was it? Yeah, two mattress. Yeah, single. Thank you. 여기 이렇게 차 번호 주면 차에서 기다리라고 해. 여기 앞길이 이렇게 쭉 가면 실버 팍인데 실버 팍 일단 이 여기를 이 주소를 놓치면 약간 곤란해요. 차로 실어다 준다고 합니다. 오, 친절하시네. 이렇게 분위기 있게 활기차게 이렇게 일하시네. 여기 음악 크게 틀어놓고 이런 분위기 좋아. 와서. 매트리스 두 개 픽업해서 그리고 홉슨빌로 갑니다. 홉슨빌 지금 몇 호인지 기억도 안 나. 어쨌든 일단 홉슨빌에 있는 아파트에 매트리스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사히 가겠습니다. 가는 길에 기름도 넣어야 됩니다. 기름값이 약간 내렸습니다. 빠이빠이. 제가 이렇게 키 받으면 이렇게 주소랑 싹 다 주차장 번호까지 이렇게 키 봉투에다 다 적어서 한 방에 또 도착해서 확 뭐 찾고 이렇게 헤매지 않게 좀 오그나이즈하게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일당백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앉아 있을 때 뭐든 좁습니다. 여기에 오신 어머님 기억하세요. 주차장 좁아요. 여기 아니다. 딜리버리 시켜야겠다. 내가 할 게 아니네. 하이. 야. 땡큐. 12시까지 타카푸나에 가야 돼서 자, 빨리 넣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뭐지 제가 좀 빈일이 들어와서 벗겨드리고 가고 싶은데 지금 타카푸나 12시까지 가야 돼서 어차피 이 집에 가전을 받으러 제가 토요일에 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쏘리 이렇게 오늘 롤링베드만 갖다 놓고 타카푸나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미션을 두 개나 클리어 했어요 자, 오늘 너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아, 진짜 아침 집에 급해가지고 집에서 입던 옷 입고 나왔는데. 여기 아파트, 여보, 저기, 자기 옛날 회사였잖아. 반갑네. 여기 아파트, 이 아파트를 볼 때는 일찍 오셔야 돼요. 왜냐면, 서큐리티가 없으면 못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게 좋아. 근데 잔디 깎는 소리. 왜 이렇게
바짝 이렇게 잔디깡 깎음 이렇게 나는 냄새 있잖아요. 이거 풀냄새.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저 아저씨 열심히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좋긴 한데 가격이 인도샷이고 600불 되잖아요. 이게 핑크 있고. 카페 좀 먹는 거 안 해? 날씨 죽입니다. 저기 여기 타카코네에서 스카이타워 다 보이고. 자, 여행 온 것처럼 실버데일은 여행 온 것처럼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기름 넣고 저기서 뭐 좀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뷰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1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대1 전경 이런 분위기지. 왜 미국 그 가위손 뭐 이런 영화에 나오면 보이는 이런 그 미국 동네 느낌 있잖아요. 8회 50불짜리 방 4개. 스탠드 얼론 넷플릭스인지 기억이 안 나네. Anyway. 아저씨가 토비 아저씨니 토니 아저씨 이제 와 있네. 자, 아저씨 우리 12호 부동산입니다. 자, 아저씨가 여기 그 대부분 모든 물량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자, 두 집 양쪽 집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앞쪽에 집이 없는 거는 마음에 듭니다.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고, 바다 있고, 핸드펌프 작은 거 하나 있고, 이런 게 있네? 유리로 된 거? 이런 거는 또 키들이 소중한, 어머, 이런 약간 한국 스타일 아닌가? 백도어도 이런 구조는 사실 좋기는 해. 바람이 이렇게 확. 어머, 이거 고장났다. 고장났나? 이렇게 이런 구조는 좋기는 하지. 앞뒤로 바람이 싹 불잖아. 이런데 다 집은 다, 자, 집은 다 돼 있습니다. 앞집에. 이 뒤에 게라지 그렇게 백도어로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앞뒤로 싹 통하고. 구조는 괜찮네. 그러면 내 맘대로 이렇게. 여기, 런드리. 이렇게 두 개 딱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이게 인터넷 새 집들은 이거 다 돼 있네. 이것도 이거 이제 혹시나 이 집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일 두 번 안 하게 매일 찍어 가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게스트 화장실. 이 머리 좀 괜찮나? What's this one? 스토레지. 스토레지. 계단 좀 넓네. 계단이 좀 넓네. 폭이. 이게 좁은 집이 많거든요. 계단이 넓어. 이런 라이트는 이거 센서 달려가 사람 지날 때마다 이제 불이 켜집니다. 2층 여기 넓네. 2층이 넓은 게 근데 아무도 보러 안 오니까는 내가 너무 이렇게 말하기 좋잖아. 2층이 넓은 게 여기 이렇게 약간 스터디처럼 2층에 또 라운지가 있는 거지. 여기 소파도 냅두고. 구조는 이래야지. 2층 집이 우리 집처럼 3층 집이면 안 되지. 이렇게 당연히 이중창이고 새 집이니까 뷰에는 이렇습니다. 이건 아까 게라지 들어오는 그쪽 있고 방 사이즈 커. 이렇게 약간 내가 인테리어 쪽으로 조금 아쉬운 게 이게 하얀색이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 그리고 자, 방이 아래층에는 방이 없고 위층에. 오케이. 이 방도 사이즈 좋네. 오케이. 카펫이 뽀송뽀송 발이 쑥쑥 들어가. 카펫이. 자, 언더플로어 돼 있습니다. 우리 집도 언더플로어인데 잘 안 써요. 뭐 언더플로어 전기세도 많이 나고. 수도꼭지 이쁘네. 이거 알죠? 이거 누르면 이렇게 뭐지? 습기 그리고 전원. 식 색깔로 바뀌고. Good. 자, 이렇게 이거 타월인 거 따뜻하게 하는 거. 왜 언더플로어를 안 쓰냐면 전기세가 비싸니까 이거를 겨울 때 뭐 밤새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쓰려고 하면 또 한참 걸려 이게 따뜻해지는데. 그래서 사실 별 필요가 없어 언더플로어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몰라 남성은 필요할 수 있겠지. 등이 예쁘네. 자, 여기 그럼 가기 전에 이런 데가 스토레지가 오케이 있습니다.
방 4개구나. 이 와우. 어, 여기 또 힙펌프. 작은 방에도 힙펌프가 있고. 금방 이쪽. 이런 거 아이디어네. 이거 엔슈웨트구나. 이렇게 봐봐. 조명 이게 있네. 어디 갔어? 독서동. 독서. 아, 독서가 아니라 침대를 이렇게 가운데로, 키들은 침대를 가운데로 놓으니까 가운데로 놓고 양 사이드로 저거를 램프 말고 미리 이렇게 설정으로 놔뒀네. 왜안 나와? 오케이. 여기도 언더플로어 당연히. 오케이. 언더플로어 당연히 지금 28도. 28도입니다. 이렇게 듀플렉스입니다. 오른쪽 집이 더커 보이네. 이런 동네의 모습입니다. 여기 단층집들이 몰려 있네. 여기 귀엽네. 집이 단층집. 가스 들어오는 집이고, 냉장고는 양문형 사이즈로 들어가겠고, 가스도 6구나 있네. 데크. 오, 데크. 그 잔디 할 필요 없이 저기 인조 잔디. 요즘 이 새집들 잔디 안 해요. 요즘 젊은 아빠들 잔디 까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랑만 해도. 이건 스터디. 오케이. 방 사이즈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훌륭하네, 650. 욕조는 없습니다. 여기 2층은 언더플로어네. 이 작은 집에도 언더플로어를 해놨네. 오, 다 양문형. 더블 월드로프. 잘 빠졌네. 작은 집이지만 이 650이면 완전 훌륭하네. 세상에. 자, 지금 시간이 3시 12분. 3시 12분. 오늘 아침 일정하고 집 타카푸네 집 3개 보고 위로터 2개 보고 실버데일 아직 빙 정하지 않은 집 동네 한번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엘리 가서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지치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조금 쉬니까. 요렇게 그늘이 있어야지 나무가 큰 게. 밀데일은 다새 동네니까 저 이렇게 큰 나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나무가 있어야지 내가 심을 쓸게 다리도 척하니 이렇게. 다리도 죄송해요. 좀 쉬고 창문 이렇게 바람 불게 싹 열어놓고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서 좀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쉴수 있는데 나 그늘이 하나도 없. 밀데일은 그게 에러입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 45분 걸리네 세넬리까지. 그러면 또 30분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세넬리에 가가지고 또좀 쉬다가 마지막 비행하고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세기는 없습니다. 식세기는 힙합도 없네. 왜 할머니 딱 혼자 사시는 느낌인데 저 약간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학교랑 가까워요? 여기 그냥 동네지. 여기 동네. 저쪽 앞에 옛날에 우리 동동이 가족이 살았는데 바로 저기 코너에 2층 집에
바로 옆이네요, 여기. 아, 가보겠습니다, 이제.